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며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영원토록 하게 되는 그날을 바라고 그 믿음 가운데서 몸을 깨우고 나왔사오니 오늘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 속한 지체들 모두가 다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님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3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만일 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려서 그 여자가 그 사람을 떠나 다른 사람의 것이 되면 본 남편이 그녀에게 다시 돌아오겠느냐? 그 땅이 크게 오염되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그러나 주가 말하노라. 높은 곳을 향하여 네 눈을 들어 네가 함께 눕지 않은 곳이 있나 보라. 네가 광야에 있는 아랍인처럼 길가에 앉아서 그들을 기다리는도다. 네가 네 음행과 네 사악함으로 그 땅을 오염시켰도다. 그러므로 소나기가 그쳤고 늦은 비도 없어졌도다. 네가 창녀의 이마를 가지고도 부끄러워하기를 거부하는도다. 네가 지금부터 내게 부르짖기를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나의 젊을 때부터 인도자가 되었나이다 하지 않겠느냐? 그가 그의 분노를 영원히 보존하시겠느냐? 그가 그것을 끝까지 간직하시겠느냐? 보라, 너는 네가 할수 있는 대로 악한 것들을 말하고 행하였느니라. 참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애원을 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과 관련돼서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야고보서 4장에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나 지금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좀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너희는 성경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도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괴로워하고 애통하며 울라. 너희 웃음을 슬픔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만일 네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로다. 입법자는 한 분이시니 그는 구원하실 수도 멸망시킬 수도 있느니라. 네가 누구기에 남을 판단하느냐. 이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한 편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게 영적으로 적용되고, 그 다음에 야곱의 자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적용되고 뭐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이집트나 이런 나라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것을 창조지시라 했지만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창녀짓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이집트 같은 나라는 결국 그 왕들은 사탄의 모형이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은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 주님이 오셔서 그를 저 끝없는 깊은 구렁 속으로, 무저갱 속으로 집어넣기 전에는 그가 아직도 통치하고 있고,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더 지금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겁니다. 사형수를 감옥에 집어넣으면은 그가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는 그 감옥 안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그런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탄은 이제 감옥에 갇힌 몸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집행되는 날을 이 언젠지 압니다. 알기 때문에 지금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찾아 두루 다니는 겁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도 않으면서 마귀를 아무리 쫓아보세요, 나가나 나가질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조건부거든요.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부직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버림받은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갔는데 그 남편이 그녀에게 돌아오고 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이거죠.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네가 많은 애인들과 창녀짓을 하였어도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주가 말하노라. 참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 마음을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알았잖아요. 뭘 보고 알았습니까? 이 말씀을 보고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요. 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지, 이런 생각이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는 아마 뭐 안 받아줄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들어요.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월남에 가가지고 장교로 가서 전투를 하는데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 부하가 자기 앞에서 두 명이 죽는 것을 봤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를 해도 아유, 나 같은 사람, 부하를 두 명 죽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실까? 그렇게 가지고 주님을 영접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난다면은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는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구역장을 하고 교구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난 자녀들이라도 심각한 죄를 지을 경우에도 절대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잘 섬기다가 뭐 간음이나 무슨 아주 심각한 죄를 짓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어떤 부모가 자식을 쫓아내는데 쫓아내놓고서도 기다리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화가 나서 나가라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잖아요. 누가 본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상속을 받았다는 거.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돌로 맞아 죽을 죄입니다. 그게. 부모가 죽지 않았는데 상속을 받는 거는 이거야말로 누가 알면은 동네 사람이 와서 돌로 쳐 죽여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자식이 나오길 기다렸잖아요.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오는 걸 보고서 그냥 뛰어나서 끼어놨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돌로 칠 거니까 끼어나는 겁니다. 이게 물론 반가워서 그랬겠지만은 더 깊은 뜻은 그런 뜻이에요. 저는 이스라엘 선교하는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옛날에 이게 이래서 이런 거구나.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높은 곳을 향하여 그랬죠. 그들은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바빌론이 섬기는 그러한 이 바알신들, 아세라 목상들 이런 것들 그 높은 산에 말이죠. 나무 아래서 다 섬기고 거기에서 자녀들을 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그냥 자녀들을 불에 집어내면은 아이들이 소리를 지를 거 아닙니까? 칼로 그냥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서 안에 불구덩이에다 집어넣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그 소리 안 들리게 하려고 북을 막 치는 거예요, 북을. 북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들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이 나온 겁니다, 그게. 네가 함께 눕지 않은 곳이 어디 있나 보라. 네가 광야에 있는 아랍인들처럼 길가에 앉아서 그들을 기다린도다. 네 음행과 네 사악함으로 그 땅을 오염시켰도다. 사실 소돔 때 소돔 사람들이 그 두 천사가 들어온 것을 보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그들을 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리라. 그들을 우리가 관계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들이 두 천사가 너무 잘생겼으니까 끌어내라고 우리가 그들을 알라. 우리가 관계할 것이다. 연애할 것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소돔에 있는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시집까지 하는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을 내가 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그랬다고요. 지금 소돔 같은 시대거든요. 우리 자녀들 정말 어릴 때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학교 보내놓으면은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어떻게 하든지 거듭나게 하려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얘들이 대학교 가기 전에 거듭나가지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이 소돔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주는 거는 구원도 못 받은 애들을 그냥 좋은 대학교 그냥 보내버리면요. 마치 롯이 자기 두 딸을 말이죠. 그 세상 사람들에게 소돔 사람에게 내주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자, 3절 보니까 그러므로 소나기가 그쳤고 늦은 비도 없어졌도다. 네가 장래의 이마를 가지고도 부끄러워하기를 거부하는도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우리 에스겔 34장 보겠습니다.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이 소나기에 대한 말씀이 있는 곳은 바로 에스겔서 34장입니다. 25절 보게 되면 23절부터 보죠.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면 그가 그들을 먹이리니 곧 나의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요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노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수린 가운데서 잠자리라. 내가 그들과 내 산 사면에 있는 곳들을 복이 되게 할 것이며 또 내가 때를 따라 소나기를 내리게 하리니 거기에는 복된 소나기가 있게 되리라.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고 땅은 그 소산을 내리라. 그들은 그들의 땅에서 안전할 것이니라. 내가 그들의 멍에줄을 꺾고 그들로 자신들을 섬기게 했던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낼 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렇게 범죄했을지라도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을 본토로 데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데려올 때 그래서 이렇게 복된 소나기가 내리고 정말 수린 가운데 정말 테러 없는 화평의 도시에서 그들이 문을 열어놓고 자도 아무 걱정 없는 이런 때가 올 때에 그때 너희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때 가서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은 너희보다 높고 다르다. 그런 것처럼 그때 가서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 지상의 심판주로 오시는 이유가 목적이 그때 가서 예수라는 분이 주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어려움을 당하다가도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 그때 바로 그분이 우리 주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시고 그들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것은 그들이 심판 가운데 있을 때 결국 회개함으로 그때 그들이 다시 받아들여질 때 그때 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 줄 알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옛날에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 이집트, 또 아시리아 같은 나라와 음행을 했잖아요. 근데 그뿐인가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죽였습니다. 남편을 죽였단 말이죠.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시가랴 12장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이 찌른 나를 보고 애통한다. 자기 외아들을 잃은 것 같은 애통이 온 예루살렘에 울려 퍼진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자기 남편을 떠나가지고 음행한 것도 모자라서 그 남편을 처절하게 뭐 총으로 쏴 죽인 것도 아니고 칼로 찔러 죽인 것도 아니고 3년 반 동안을 못 살게 굴고 핍박하고 정말 침을 뱉고 수염을 뽑고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것도 모자라서 또 심장 밑에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갈피가 다 나오게 하고 그렇게 서서히 참 잔인하게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가 유대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앞으로 왕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의 복음, 첫째가 유대인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가 이방인 헬라인이다. 그 외 모든 민족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고 음행을 하게 되면은 세상과 짝하게 되면은 결국 피를 내리지 않습니다. 피를 내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똑같습니다. 참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하나하나 찾기 시작합니다. 물론 에티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갔죠. 최근에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잃어버린 지파가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발견했는가 하면은 그 지파들 중에서 레이 지파가 7명 정도가 주님이 오시기 전 586년에 그들이 예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아프리카로 넘어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저 사우스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유전자 검사를 다 했습니다. 유대인들과 똑같은 유전자의 모습이 나온 거죠. 그들이 법궤를 메고 거기 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든 풍습, 여기 이렇게 그 유대인들처럼 모자 쓰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님이 오니까, 비가 안 오니까 말이죠. 어린 양을 칼로 찔러서 피를 내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지파가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어떻게 유대인들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들은 얼굴이 검었죠. 에디오피아도 검었고. 하나님이 다 찾아내는 겁니다, 지금. 때가 되니까 말이죠. 야, 그걸 보고 말입니다. 어떤 한 사람은 그것만을 연구한 분이 있어요. 그것만을 연구한 분이 있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잃어버린 지파다. 이렇게 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네가 지금부터 내게 부르짖기를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께서는 나의 젊은 때부터 인도자가 되었나야 하지 않겠느냐. 그가 그의 분노를 영원히 보존하시겠느냐. 그가 그것을 끝까지 간직하시겠느냐. 보라,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악한 것들을 말하고 행하였느니라. 엄청난 거죠. 참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떻게 멍에를 같이 메겠느냐? 그런 말씀을 했죠. 다 같은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묵상할 때 우리는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주님 앞에 합당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모든 지체들이 모두가 다 두 마음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을 품어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을 만날 때 영광스러운 만남이 있을 겁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찬송은 나중에 주님 만날 때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지하에서 지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거기서 중국으로 탈출한 어떤 자매가 26년 동안 이북에서 기도하다 탈출한 자매가 기도했다는 것이 20몇 년 동안 기도한 것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는 얘기를 오래전에 듣고 참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실 때 미국과 한국을 볼 때 또 이북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 모세령권에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상한 마음을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영원하신 아버지시요. 아버지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모든 것을 다 품으실 수 있고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게 성도들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질지라도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항상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두 분이 한 분이신 그 마음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항상 깨닫고 또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깨우쳐서 그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